전국토 기름진 강토를 만들어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꾸기에 신명을 다 바친 박정희 대통령. 여기 바다를 막아 농토를 얻는 거대한 민족의 대역사, 충청남도 삽교천 방조제 준공을 마지막으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가난이 싫어, 5천년의 가난이 싫어,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일하고 또 일했던 박 대통령은 실로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1979년 10월 26일 오전 박 대통령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희은장에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. 살아생전의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남긴 박 대통령의 말을 들어봅니다.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, 충남 도민 여러분, 이 우람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 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토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렁찬 계기입니다. 지금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기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치수의 대표적 사례인 삽교천 방조제 제막식을 한 물개탑 앞입니다.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흰천을 당기시던 그 모습과 또 그분이 서거 당일 발자취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. 당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. 생전에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조국의 시련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여기에 유덕을 기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유업을 계승할 것입니다. 삼가 명복을 빕니다.